자,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좀 달려볼 예정인데, 우리 할매의 실타래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 아이 너무 애매해요. 너무 쓸데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드래곤 두 마리 키우고 다니는 거는 너무 애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 스토리는 그냥 들이박으면 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웬만하면 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걸좀더 좋아합니다. 뭐랄까, 약점 위주로 찌르는 걸 좋아해요. 스토리 밀면서 약간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웬만하면 약점을 모든 체육관이라던가 그런 거 약점을 다 이렇게 커버를 치면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이 타렌툴라 할매의 실타래는 얘는 찾아보니까 이것만 찾아봤어요. 다른 건 귀찮아서 안 찾아봤고, 얘는 아예 진화했을 때도 순수 벌레래. 근데 보면은 종족값도 많이 구대기거든요. 초반몹이라 그런지 14레벨인데 공이 19에 특공이 18. 그렇다고 스피드가 높은 것도 아니고 HP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미묘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리고 순수 벌레 하나면 얘 자력기는 벌레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 너무 미묘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진화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약간 메뚜기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얘는 포기를 하고, 제죽돼지는 안 찾아봤어요, 귀찮아서. 일단 얘는 난 그냥 내가 직접 진화체를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일단 이것도 두었고, 잠시만요. 는 잠깐 아는 누나가 자기 친구 컴퓨터 견적 맞추는 것좀 도와달라 그래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엄청 많이 썼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또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아, 돌겠네. 오늘 나 인기 되게 많네. 아, 너무 인기가 많아. 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파이어로를 한 번도 안 키워봤거든요. 파이어로를 키워볼까요? 근데 기왕이면 파이어로는 그 옛날 포켓몬이니까 최신 포켓몬을 좀 키워보고 싶긴 한데, 물론 저기 마릴리도 곧 빼겠지만. 미묘하네. 이렇게 되면 최신 포켓몬 결국 두 마리밖에 없잖아. 거기도 그것도 이제 제죽돼지 빼버리면 없고. 일단은 잠깐 아는 사람이 뭐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고 갑시다. 근데 통신교환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건가? 이건가 보다. 3762라던데? 이래야 확인 버튼 누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든 거길래 그래? 여기서 하면 되잖아. 힘들구만. 왜 종... 뭐지?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종료 되신다고 뜨는데? 뭐지? 무슨 상황이야 이게? 더 할 것 같다. 힘들다. 그리고 저 계속 뛰어다니는 애들은 뭐 아니 점프하는 애들은 뭐지? 내가 고스트를 잡은 적이 없어서 튕기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게임이 그런 게임도 아니고 애초에. 그리고 그럴 거였으면은 지금 튕겼어야지. 나는 고스트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뭐지? 무슨 현상이지 이게? 하여간 버그 망겜이야. 게임프리 게임 제대로 안 만드냐? 나쁜 놈들아. 에이. 망령이야? 닉네임이? 돌겠네 진짜. 어둠을 틈타 가스로 된 손을 뻗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기 좋아한다. 그 손에 닿으면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오잉? 고스트의 상태가? 이러겠지 뭐. 어? 안 해? 하지? 아 놀래라. 이거 해주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역시 팬덤 귀여워. 얘는 시리즈 중에 빠진 적 있나 혹시? 팬텀 생명을 빼앗기로 정한 먹잇감의 그림자에 숨어들어 꼼짝하지 않고 기회를 노린다. 근데 그런 거를 의문을 품는 것도 말이 안 되는구나. 애초에 소드실드 이전에는 그냥 전국 도감이었어서 전부 다 있었으니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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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스트가 한 마리 더 왔어?
아니 뭔아 진짜 아니 인양반 팬텀 좋아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야 징글징글하다. 혹시 팬텀 6인팍 가시나? 아 게임 개재밌게 하시네. 와 나는 저거는 아 6인팟은 아니래요. 씨 대단하다. 6인팟이 아니었구나. 그건 좀 아쉽네. 내가 해볼까? 어제 생각한 그 바이올렛 때 드래곤 타입 트레이너 이러면서 드래곤 6인판 말고 저걸 해볼까? 재밌을 것 같긴 하네. 똑같은 거 6인팟. 어? EV 6인팟? 어? 그런 컨셉도 재밌겠다. 지금 대전할 엔트리가 아닌데 어떻게든 대전을 해보고 싶으시대요. 대전도 해봅시다. 겸사겸사. 나도 대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요번 맵. 싱글 배틀이 낫겠지? 멀티 배틀? 역시 일요일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기분이 좋아. 쥐에스룰? 공식 룰로 할까? 테라 레이드 배틀. 아 진짜 엔트리 보잘것없다. 아니 이거 팀을 안 짜놔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예. 어 아니네 여기서 되네? 이걸로 가자. 적인 애들을 꺼내올 수가 없네, 지금. 근데 지금 공식 룰로 했더니 팬텀을 못 쓰신다네?
아, 똑같은 거두 마리 이상 막 그런 게안 되나 봐. 겹쳐서 안 된다고 뜬다네. 어? 바이올린 유저는 프로필 사진 디폴트가 저렇게 돼 있나 보다. 보라 색깔. 아니, 언제 고르는 거야, 이 양반? 아니, 내가 좀 전에 팀 그거 수정하려고 그랬을 때 가진 포켓몬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포켓몬이 안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 팀 등록 귀찮은데 안 해야겠다고 한 건데, 저 사람은 지금 가진 포켓몬의 팬텀이 두 마리라서 포켓몬이 겹쳐가지고 안 된대. 그럼 팬텀을 아예 못 쓰시겠네? 완전 개망겜이다.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못 배우게 해놨지? 미리 등록해놔야겠다 다음에는. 오래 걸리시네. 약간 중지해 놓을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아, 이제 됐다. 와, 해파리 저거야. 마릴리 쥐쥐쥐. 아니야, 얘 너무 약해. 아, 그래도 얘 할까? 질뻐기가 독이잖아. 질뻑이나 해파리 둘 중 하나가 나오면은 쟤네 둘 다 독이라 얘는 약점을 찌를 수 있어. 이렇게 뭐 세 마리 고르실라나? 대여르? 대여르가 땅이었나? 얘 뭐였지? 격투였나? 격투였던 것 같은데 얘. 소드실드에서 처음 나왔던 애. 어 맞네, 격투다. 튀어올라. 내가 공속 더 빠르지 않을까? 아! 방어? 오케이 개꿀! 오케이 개꿀 너무 좋고. 방어는 두 턴 연속 못 쓰죠. 가라 루리리 하루리.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아이고, 어차피 방어 의미 없죠. 방어는 두 번 연속 못 쓰죠. 어? 안 맞았다고? 야, 이게 미스가 났다고? 망겜 진짜. 아이씨. 아, 스피드 떨어뜨려. 아, 기충전 에반데. 저 다음 턴에 되게 아프게 맞잖아. 스피드 떨어지면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안 떨어졌어. 날아올라봐. 기충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아, 아니네. 오케이. 여기서 기충전 또 하겠지. 아니야? 아씨. 이름 나가린데. 넣었다고? 아, 질퍽이야? 아, 질퍽이야? 나올 것 같았어. 오히려 잘 됐어. 속도 다운? 튀어나와. 가라 다치마키. 오호. 우와!
랭크업 안 하세요? 그럼 바로 때리세요. 랭크업 할 줄 알았지. 아 역시 랄토스는 안 되나봐. 파츠마키 원턴킬. 여기서 테라스타를 한다고? 알았네. 저거 독이지. 아 까비! 아 원턴킬 냈으면 얼마나 좋아. 아 이게 맹독. 아 맹독은 아픈데? 피 많이 까지는데 이거. 어? 아니네? 생각보다 얼마 안 까이네? 야 나도 테라스탈. 나이스. 왕눈이가 나와도 아 배열이네. 배열이가 격투. 격투니까 용숭? 어차피 드래곤 타입이니까 지금 자속 보정이라도 받아서? 괜찮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용숭! 아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래도 마비. 마비 너무 좋죠? 아 맹독 너무 거슬리네. 모르죠. 이걸 시간을 끌겠다. 아 대열이가 스피드 수치가 높은가? 그게 아니면 내가 다 느린 애들 맞아서 그런가 지금? 와 죽는다 이거. 야, 다시 튀어나와봐. 아 근데 마비 이번 턴에 마비 효과로 데미지 안 받지 않을까? 오케이. 거광. 마비에 걸린 상대는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죠. 넘어가자. 마지막 포켓몬 아직 못 봤거든? 나는 세 마리 다 깐 거고 파츠마키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엑스레그? 그게 뭐야? 너 뭐한 놈이야? 과연 속도가 나보다 빠를까? 나보다 빠를 것 같은데 웬만하면 벌레는 빠르잖아. 쟤 벌레네 근데 생긴 게. 아씨 오케이. 아 랭크 다운이 걸려있구나 이거. 아 에반데. 아 아 랭크 다운 에반데. 나이스. 나도 애교 부려.
아, 아직 피가 그렇게 안 까이셨어요. 공격 2랭크 다운. 크게 떨어졌다는 2랭크 다운이죠. 4랭크 다운 갑시다. 어차피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예, 4랭크 다운 갑시다. 나도 2랭크 다운. 이게 랭크 다운된 거는 한번 바꿔주면 풀려요. 근데 저쪽은 못 바꾸죠? 저쪽은 못 바꾸죠? 나는 바꿀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러라고 내보는 거야. 주주주. 오르게. 한무 덤벼들기구만. 아, 이게 또 다운됐네. 아까랑 똑같네. 이러면 미스만 안 났으면 좋겠다. 미스 안 나면 거의 금방 끝나겠는데. 아, 항복이야. 아, 아, 이걸 항복하시네. 아, 역시 뉴비 싸움이, 뉴비 싸움이 제일 재밌어요. 어? 역시 쪼랩 싸움이 재밌지. 재밌었다. 그만하시겠지? 오케이. 일단 팬텀을 써보고 싶으셨을 텐데 팬텀을 못 썼으니까. 아, 이거 나도 빨리, 아니 그 가디안까진 아니더라도 칼리아까진 빨리 가야겠는데. 랄토스 너무 쓰잘데기 없어 지금. 너무 쓸모가 없어. 귀여운 거 말고 뭐가 없어 얘가.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좀. 아유, 힘들었다. 화살법이니 근데 되게 미묘한 것 같긴 한데. 임시 엔트리? 그래, 임시 엔트리. 이제 체육관 깨러 갈게요.